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지금 신차검수, 디프코리아 신차검수를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입고된 차량은 뷰티풀 코란도입니다. 뷰티풀 코란도. 지금 신차검수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 보시면, 리스트 한번 줘봐, 그거. 리스트. 지금 디프코리아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약한 40가지 정도, 한 30에서 40가지 정도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를 전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고객분과 통화 후, 차주님과 통화 후, 인수 사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한참, 진행 중인데, 문 틀부터 해가지고, 이런 데 섬세하게 이런 데까지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가 묻었죠? 여기 벌써 저 한번 해줘. 자, 이게 뭐가 묻었죠? 차를 타고 내릴 때 생산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지워보고 안 되면 차주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차 검수를 할때 무조건 불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수 거부가 아닙니다. 뭐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약간의 광택으로 제거를 할수 있는 부분, 아니면 뭐 타르 제거제나 이런 걸로 제거를 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 차주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다 제거를 해드려요. 하지만 이제 도장 불량이라든지 뭐 단차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스크래치가 너무 심하다든지 뭐 실내 뭐 내장재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조 상태가 잘안 눌리거나 기어가 좀 뻑뻑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다 촬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주님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인수 거부 사인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차 검수 업체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사실 그러잖아요. 뭐 대충 그냥 외관, 뭐 도장 불량 한두 개 정도 찾고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몇천만 원짜리 차 사면서, 항상 AS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뭐 저는 항상 지금까지 뭐몇 년간 일을 하면서, 수년 동안 일을 하면서, 차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도 많이 봤어요. 딜러님이 그냥 인수사인을, 그 차주님이 바쁘다 보니까 딜러님이 인수사인을 그냥 해버리는 바람에 미션 불량으로 몇 개월 동안 AS를 들어간 차도 봤어요. 어느 차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차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최초에 신차 검수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차주님도 안심하고 차를 인수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뭐 도장 상태나 이런 건다 좋습니다. 무조건 뭐 불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뭐좀 깨끗하게 왔어요. 지금 현재 뭐 불량 체크를 해도 그 딱히 불량이 나오질 않는데 이제 뭐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신차 검수는 보통 뭐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길게는 1시간까지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저희 디프코리아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신차 검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는 거와 일반인이 하는 건 확실히 틀립니다. 저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시트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요. 실밥이 어떻게 터졌는지, 이게 뭐가 묻은 건지. 그다음에 지금 상태가 지금 보시면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이거 지금 고무 상태가 이게 여기가 지금 뭐냐면 핸드폰 충전 자동 충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떠 있어요. 이렇게 고무가 이미 뭐냐면 고무가 이미 휘어진 상태에서 조립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딱 껴지는 게 아니고 원래 고무가 휜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량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고무가 이렇게 보시면 껴지는 건 껴지는 타입입니다. 껴지는 타입. 근데 고무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휜 상태의 고무가 껴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불량은 아니고 이렇게 펴가지고 다시 꽂아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불량으로 전혀 안 쳐요. 디프코리아는 막 어거지 피우면서 불량을 잡아가지고 막 인수 거부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다 해드려요. 어떤 업체들은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불량을 잡아서 고객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조사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출고 가능하다. 이 정도면은 불량이다. 이미 불량인 상태면 PDI 센터에서 이미 불량 처리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봤어요. 이제 부분 그 도색을 해서 온 차가 있는데 예전에 모하비 차량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차주님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속여서 팔지는 않아요. 제조사에서. 지금 보시면 저희 이사가 디프코리아 이사가 깔끔하게 지금 펴가지고 자 보시면 깔끔하게 펴가지고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불량으로 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가 막 그 플라스틱 까졌다든지 아니면 고무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뭐 찐득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공조 상태 이런 데 하이그로시잖아요. 이런 데 스크래치가 심하게 났다든지 이런 게 불량이지 뭐 이렇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불량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저희 이사가 찾았는데 보세요. 확대해서 아 안 보이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도장이 까졌어요 지금. 아 안 보이네. 네. 도장이 까졌죠? 지금 도장이 살짝 까졌는데 이거는 차주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뭐 차체 도장의 안쪽도 여기 도장이잖아요. 도장도 까졌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한 거를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를 작업이 끝나고 아 이거 아유 못 봤는데 이래버리면은 차주님도 사실 디프코리아에 실망도 하고 신차검수 업체에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분쟁이 생깁니다. 아 우리가 안 했는데 차주님도 안 했는데 누가 했을까요? 결국 제조사가 한 거죠. 추구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운행을 안 하고 바로 이거 지금 실내에 넣기 때문에 차를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차주님한테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차주님 차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할 수 있다 그냥 인수해줘라 하면은 인수하는 거고 아 수용 못하겠다 그러면은 새 차로 교환을 받는 겁니다. 이래서 신차 검수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그 신차 검수를 받으셔야 나중에 하자가 안 생겨요. 하자가 현재 지금 신차 검수하면서 뭐 불량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저 정도는 지금 사실 뭐 불량이라기보다는 조립 불량보다는 이제 뭐 그 탁송 과정에 차를 싣고 내리는 과정 그 다음에 차를 뭐 검수하는 과정에 생긴 거라고 보고 현재 디프코리아에서 찾아낸 거는 저 지금 하나 여러 개를 찾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수용할 수 있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해결을 해드렸어요. 뭐 저 부분은 좀 붓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안쪽 부분이기 때문에 붓터치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차 검수 제가 한 30분째 하고 있는데 뭐 딱히 뭐 불량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신차 검수 시동 한번 켜고 그 깜빡이랑 다 한번 해봐. 이제 실내만 한번 보면 되는데 이제 공조 상태만 보면 되거든요. 공조 상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깜빡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라이트도 켜지는지 보고 안개등이 켜지는지 또 안개등 뭐 잭을 안 켜가지고 안 켜질 수도 있어요. 자, 라이트 상향등 오케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깜빡이 한번 켜주세요. 자, 운전석 깜빡이 되고요. 주유소 깜빡이도 사이드미러까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엔진 상태가 지금 아직 냉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예열이 안 된 상태예요. 예열이 될 때까지 영상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열이 됐는데도 이렇게 막 달달달달 소리가 난다고 하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신차기 때문에 예열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자 안개등도 양쪽이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뭐 불량이 없어요. 지금 테일램프도 지금 정확하게 예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트렁크 등도 이렇게 두르고, 자, 이렇게 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내 공조 상태, 뭐 에어컨 2타, 시원하게 에어컨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이런 거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죠. 통풍 시트, 뭐 열선, 이런 거. 지금 통풍 시트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을. 통풍 시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이, 자, 보시면, 가장 강하게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공기가 찹니다,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굳이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거를 뭐 체감한다, 이거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선으로 바꿔서, 열선으로 이렇게 해놓고, 잠깐 다른 일을 보고 있다가 딱 만져보면 따뜻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운전할 때 열선하고 통풍이에요, 사실. 비싼 돈 주고 옵션을 넣는데 열선이나 뭐 통풍이 안 된다고 하면 화가 좀 나겠죠. 지금 공조기 누르는 거. 그 뷰티풀 코란도가 사실 지금 최초 시동 켤 때 계기판이 정말 예뻐요. 수입차처럼 이게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디지털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로 되어 있고, 지금 풀스크린에 공조도 풀 LED, 스마트하죠. 이렇게 다 터치식으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는 정말 요새 쌍용차가 좀 많이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판매량이 왜 저조한지는 모르겠는데 쌍용차 정말 매력 있는 차거든요. 튼튼하고. 근데 판매량이 현대기아에 비해 조금 저조한 게 좀 아쉬워요. 차는 좀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조크 다이얼 요거 테스트를 한번 하고 있고, 요거 오토홀드도 지금 잘 되고, 전자파킹 찌익 하고 들리죠. 자, 풀리고 잠기고. 네. 이 정도 되면 뭐 크게 뭐 불량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실내 천장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실내 등도 LED네요. 이제 실내 등도 이렇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선루프가 근데 수동이네. 자동이 아니고. 선루프는 자동이 아닌 것 같아요. 내리는 건 자동인데, 여는 거는, 아, 자동이구나. 제 차 때문에 그러는구나. 네. 선루프도 잘 되고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쌍용 뷰티풀 코란도 좀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뷰티풀 코란도 신차 검수는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고, 지금 뭐 사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더 검수를 해야 돼요. 영상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80%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특별한 불량이 있거나 그러면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할게요. 감사합니다.